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6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세기 피렌체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렌체인들의 고전에 대한 탐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피렌체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소위 혁명의 다른 측면은 고전적인 자연주의의 재발견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인간의 신체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동성에 의해 힘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교적인 예술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표현 방법이 점점 더 인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3, 14세기의 이탈리아 화가인 시모네 마르티니의 겸손의 마돈나라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마돈나는 천국의 여왕이 아니라 땅에 겸손하게 앉아있는 여성으로서 표현됩니다. 동시에 이 그림은 당시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 집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4세기 후반의 회화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이 이어졌으며, 마찬가지로 필리포 리피 혹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에서도 성인들은 본질적인 유산 계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선 회화에서 15세기에 피렌체의 업적의 근원이자 기원이 되는 사람은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의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조토 디 본도네입니다. 그는 피렌체 외부의 콜레 디 베스피자노에 있는 가난한 양치기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10살일 때 또 다른 이탈리아 피렌체 학파의 시조라고 불리는 치마부에가 그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제자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토 디 본도네는 이때까지 유행하던 비잔틴 양식을 버리고 자연의 훌륭한 모방자가 되어 당시 기준으로 200년 이상 사용되었던 적이 없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훌륭한 초상화를 만드는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조토 디 본도네는 그의 일생 동안 유명인이었으며 틀림없는 최초의 근대적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는 비유하자면 진실의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자연의 모방은 궁극적으로 자연주의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모방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토 디 본도네의 회화는 후대의 피렌체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15세기에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은 마사초입니다. 그 역시 조토 디 본도네처럼 자연의 모방자였습니다. 그는 회화에서 르네상스 양식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원근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최초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초 외에도 당시의 위대한 피렌체의 인재들은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측정된 스타일, 프로 안젤리카의 설교적이거나 교훈적인 스타일, 보티첼리의 춤추는 듯한 또는 움직이는 스타일, 이 화가들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은 각각 당시의 감수성과 지성의 측면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피렌체의 예술가들은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과 유사한데, 피렌체의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의 이상적인 형태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하려는 아름다움은 모든 자연적 대상에 반드시 내재되어 있지 않은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차별적으로 자연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실제의 신체를 연구하고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끌어내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는 예술적 업적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예술가들에게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개인적 취향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예술적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재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추상화를 위해 필요한 능력인 정확도는 피렌체의 상업문화와 관계가 있었는데, 정확도가 이들의 상업활동에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피렌체의 화가들은 고대 로마 시대 이후 잊혀져 있던 우아함, 세련미 등을 다시 부활시켰고, 그들은 올바른 비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회화의 기능은
단지 자연의 재생산이 아닙니다. 유사하게 건축에서도 구조적인 재료를 집합시켜 올바른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러한 비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신체를 모방하는 정도까지 자연을 재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가 이전의 고전적인 사원을 모방하는 것처럼 인간의 발과 몸과 머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건축의 여러 구조물의 기반, 축과 기둥의 비율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신은 약 700년 전이었던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에서 내려진 공식적인 종교적 미학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석은 기독교 사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술가는 독창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시대에 예술가인 하관은 무지한 사람 혹은 문맹자들을 위한 시각적 소품으로서 예수와 성인들의 모습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장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교리는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이 교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의식에게는 예술은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교회의 내부 집단에 속해 있는 종교학자들도 하나의 진술에는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스콜러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에는 전체성, 비율, 조화, 그리고 명료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예술가는 진실과 아름다움의 의미, 즉 진실하고 중요한 혁명의 기초를 해석함으로써 사제에게 도전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측면에서는 피렌체의 예술가들이 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길드의 장인이었고 직업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예술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율을 포함하여 고전 예술의 원칙을 재발견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의 자아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이상 장인으로 보지 않고 점점 더 독립적인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 조각, 그리고 건축이 시, 수사학과 수학과 동일하게 인문학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새로운 개념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세기 말까지 예술가들은 여전히 그들의 후원자들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들은 모든 장인들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 이상의 기술의 대가였습니다. 사실상 백과사전식의 학습과 실용적 다재다능함은 사실 르네상스의 혁신이 아니라 중세에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14세기 말이 되면 예술가들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용주의적이고 지적, 문화적 지식과 경제혁명에 기인한 노동의 분화와 전문화를 결합하는 인본주의적 이상의 박식한 자. 회화와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동일한 분위기가 유지되었습니다. 박식한 사람들의 원칙은 유효했습니다. 종종 미켈란젤로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기술자였습니다. 이것은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기능공이었고 그들의 손으로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브루넬리스키의 유명한 돔은 예술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혁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클리프턴 현수교나 패팅던 역에서의 19세기의 영국의 공학자 브루넬의 업적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브루넬리스키의 돔은 건축에 있어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5세기 피렌체의 예술가들, 특히 화가들과 건축가들은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름다움의 원칙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렌체의 화가들은 고대 로마 시대 이후 잊혀져 있던 우아함, 세련미 등을 다시 부활시켰고 그들은 올바른 비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회화의 기능은 단지 자연의 재생산이 아닙니다. 유사하게 건축에서도 구조적인 재료를 집합시켜 올바른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러한 비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신체를 모방하는 정도까지 자연을 재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